누가 주식 투자를 재테크라 했나요? 누가 증권시장을 자본주의 꽃이라 했나요? 증권시장은 가진 자, 배운 자, 힘 있는 자의 돈놀이판이고 민중개미에게 주식이란 헛된 망상을 부려주다가 결국 현실을 깨닫게 하는 줬다가 뺏어가는 못된 놀이다. 2020년 1월 코로나19로 실물경제 위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3대 자산시장이 폭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등 자산시장이 붕괴. 가진 자, 배운 자, 힘 있는 자는 이미 빼먹을 돈다 빼먹고 토끼 준비 다 하고 불타는 들판 구경 중이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3,800 챙겨 먹은 신풍자 장훈준이하고 사채업자들에게는 천억 이상 큰돈을 벌게 해준 멋진 남자지만 하지만 3,300명 주주에서 13만 명 주주를 만들어버리고 상용차 인수에 들뜬 수십만의 개미들을 상폐정지로 만들어버린 마술사 주식업계의 가장 빠른 물고기 에디슨 이브의 강령근을 생각하게 된다. 바람 이 분다. 비가 내린다. 이 비는 박주훈의 비와 당신의 낭만의 비가 아니다. 제발. 조식 너무 힘들어요. 고시원 갈까? 난데레.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코스피 일봉이에요. 자,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제가 항상 내외경제 방송할 때도 폭락 나올 때 주식을 하는 게 좋고 또 박스지 박스. 박스 이루어지다가 폭락 나올 때 주식하는 게 좋고 가장 최근에 폭락할 때 주식하는 게 좋잖아요. 그 다음 바로 뭐다? 여기서 저항이 일어났잖아요. 저항. 이 구간은 우리 저항이고 나라 조정이 나온다. 그죠? 그럼 항상 주식이라는 게 앞전 저점 직전의 저점이 깨지면서 추가하겠다고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죠? 2540을 깨지는 않겠니 봐야 되는데 금방 깨지는 않을 거고요. 반등 줬다가 반등 줬다 하다가 나중은 결국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코스피 월봉을 보겠습니다. 우리 1997년 IMF가 아주 큰 위기이자 기회였고 2008년 서프라임이 큰 위기이자 기회였고 그 다음 다시 뭐 12년 뒤에 2020년이죠. 이때 바로 뭡니까? 하나의 위기가 됐고 나중에 또 바로 뭐다? 아주 큰 기회가 됐어요. 이럴 때 코로나 관련주가 장기 투자했다고 그러면 최소 10배 이상은 다 올라갔다. 제약바이 업종, 그 다음 언택 관련 업종 다 올라갔죠. 자, 그럼 다시 또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다시 또 뭐 스마트머니가 빠져나오고 가진 자, 배운 자, 있는 놈들이 한타 다 먹고 나갔어요. 왜? 신풍제약도 그렇죠. KPX 생명과학도 그렇죠. 카카오페이도 그렇죠. 다 그래요. 우리 시장이라는 게 제가 증권회사에 92년도 입사해서 98년까지 근무했고 언더그라운드 생활도 했고 이때가 주식을 약 30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개미가 돈을 다 버는 시장은 힘들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순간 절대 고점발이나 시다발의 짓은 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주식을 20년 이상 했다고 그러면 과거 IMF가 끝나고 IT 종목도 많이 올라갔지만 조선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 화학주고요. 동양제철학이라고 있어요. 동양제철학 요즘 올라가는 바로 뭐죠? 메타버스 관련주나 게임주나 이것처럼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그럼 지금 얼마? 65만원짜리 지금 얼마죠? 13만원이에요. 그것도 계속 바닥에서 지금 몇 년간 약 20년간 놀고 있다고요. 자, 현대미포저수 역시 마찬가지로 IMF 끝나고 난 2000년 초반 2008년까지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마찬가지 삼성중공업도 4만원짜리가 지금 거의 10분의 1토막에 가깝습니다. 과거 2000년 초반부터 2000년 후반까지는 조선주 갔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학주 동양제철학이 갔다고 그러면 2년 전에 제약바이오 갔고 그 다음에 바로 뭐죠?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게 갔고 배터리 관련주 LG의 학 이런 게 많이 올라갔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액면가 100원짜리예요. 과거 제가 증권사일 때는 액면가 5천짜리였거든요. 곱하고 50하면 돈이 얼마예요? 5, 6, 30, 300만원 넘는 주식이고 배당까지 친다고 그러면 4, 500만원짜리 주식입니다. 이거를 2년 전에, 1년 전에 2021 1월 달에 96,000원까지 10만전자 간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사는 것을 투항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방송에서도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1년 전부터. 삼성전자를 왜 사죠? 왜 사죠? 라고 이야기를 엄청 했죠. 96,800원 그 다음에 8만원 할 때 정금박스 나가면서 삼성전자 이야기하길래 제가 딱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권박사 전문가가 저 말을 럽하게 하잖아요. 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참 이상하다. 개미들. 또 언론이 더더욱 잘못됐다.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뭐 도학운동, 도학운동 하는데 무슨 삼성전자 주식 사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거냐. 난 그거 아니다 보인다. 저 삼성전자 주봉이 보시면 직전 고점을 잘 봐야 되거든요. 직전 고점 언제냐면 6만 원 정도가 직전 고점이에요. 거의 다 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방향 열어야 되고요. 6만 원과 수직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고 6만 원 살짝 깼다가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5만 원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사라는 이야기 절대 못 하겠고요. 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뭐 손절체라 이런 이야기는 좀 저도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지금 이미 또 고점에 사시면 손해 클 건데 일단은 지금 6만 원까지 오는 거 보고 반등 주고 반등 주고 7, 8만 원까지는 7만 원까지 보거든요. 반등 줄 때 나가야 되지. 삼성전자로 이제는 아파트 24평이 45평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재택수단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항상 이야기 들었던 대로 삼성전자 이미 컸고 제가 항상 들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명도 아무리 똑똑한 친구도 50세 넘고 60세 넘으면 마탱이 가기 시작하고요. 사람의 수명도 85세 되면은 명을 달리하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이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있습니까? 과거 1960년대 가장 대한민국 좋은 기업 뭐였나요? 70년대는 건설주인데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보다 더 좋은 건설이 대림 사람이었고요. 1960년대는 한국비료나 조선방직 이런 게 가장 좋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었어요. 이렇게 기업이 항상 바뀌는데 80년대 90년대 삼성전자가 샀으면 부자가 되는 거였죠. 지금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가 될 만한 주식을 찾아서 장기 투자하는 게 답입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 한번 봐요. 카카오 이제 다음이었잖아요. 이 주식이 지금 보면 우리가 2008년까지 이까지 뭐가 많이 가 조선주 같죠. 그 다음 뭐가 왔어요? 화학주 갔잖아요. 그 다음 자동차주 갔고 흘러간 흐름 잘 패턴 때리면 되는데 그 다음 IMF 이후에 바뀌고 코로나 이후에 바뀌면서 올라갔던 것이 카카오나 네이버예요. 그죠? 네이버는 바로 뭐다? 카카오 네이버 언택 관련주 게임주와 같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살 시기가 아니죠. 앞으로 네이버나 다음처럼 장기간 행보했다가 2, 3년 정도 쯤 대세 상승을 할 만한 주식을 골라야 됩니다. 그럼 과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 해결할 주식이 뭐가 있을까를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저 다음 검수창에서 주식투자로 치시면 한미창 같은 이미지가 나오고 스크롤을 쭉 내리면 산업의 기보 분석이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과 같이 근화제약 기업 탐방한 거 한 3배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대한약품 10배 정도 올라갔고요. 10년 전에 다 갔죠. 이번 정권투자의 산업분석을 보시면 미래 유망 신기술산업 6T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IT 아직 2000년 초반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PT,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우스파사 때 한 번, 그 다음 코비드19 이후에 2020년 1월달 이후에 두 번 이래 올라갔고요. NT, 나노는 나노 가지고 해먹은 테마가 있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에 나노 80이라고 지금 상장 폐지됐어요. 이때 20배 정도 올라갔고요. CT 문화기술 이거는 이제 영화 관련주나 요즘 OTT 관련주 많이 올라갔죠. ET 환경기술인데요. 과거 1990년대 선도전기라고 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는 후성이나 한솔홈데코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ST는 우주항공기술인데요. 한국항공우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산업연구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아직까지 안 해먹은 게 바로 뭐냐? NT 나노기술이에요. 종목명을 제가 나노라고 치봤어요. 자 나노는 2014년 상장된 한 9년 정도 된 신규주고요. 지금 1295원이고 한 번도 안 해먹었죠. 이 기업이 적자가 어떻는가? 몇 년간 적자인가? 대주주 지분이 몇 프로인가? 꼭 보시고요. 다 나노버리 보면 1200원부터 2800원 한번 올라간 것 같고요. 나노신소재는 2020년부터 99,300원까지 약 10배 정도 올랐네요. 나노 CMS는 14,000원부터 12만원 약 8배 이미 해먹었어요. 그죠? 나노엔텍은 약 2배 정도 이걸 해먹었다 할 수는 없고 올라간 이력이 있어요. 나노캠텍은 정지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자 나노로 시작되는 중에서 안 해먹는 종목 골라야 되는데 그 원칙에서 만약에 내가 나노엔텍을 보자 또는 나노를 보자 그러면
재무제표가 분수할 줄 아셔야 됩니다. 분수할 줄 아는 노하우 있으십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자, 우주항공 기술에서 한국 항공우주 많이 올라갔잖아요. 요 CT, OTT 관련주 참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나노 관련주와 앞으로 또 뭐다? BT 관련주 올라갈 수가 있다. BT 관련 작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또 올라갈 거냐? 아니에요. 그래도 바이오주는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마 자산가들은 해외 주식 막 붐 불 때 있잖아요. 투자라는 것이 저도 주식을 30년 정도 해보니까 또 정글에서 다니다가 졸단 망해가지고 일본 도망도 가보고 연대부 해보니까 주시장의 흐름이나 또 돈의 흐름을 알겠더라고요. 모든 개미가 들어가는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모든 개미 코인한다 코인하면 안 되고요. 모든 개미가 아파트를 피지를 산다 하면 안 되고요. 모든 개미가 삼성전자 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1년 전에 서학개미 열풍 불었어. 우리나라의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해외 주식을 사서 지금 다 반토막 났어요. 자, 그런 사람들 제보가 아마 제 영상 굳이 보시면 왜 그런 거 사죠? 그거 살 바에 저는 베트남 부동산과 베트남 주식 사겠다. 베트남 주식을 10년이나 5년 보면은 10배 정도 안 올라가겠냐.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10배 올라가는데 베트남에서는 산다고 하면 뭘 사라. 베트남에서 절대 안 망하는 기업을 사라. 과거 우리나라가 해외시장에 주식시장 개방했을 때가 1994년이었어요. 그때 외국인 우리나라에 뭘 샀습니까? 삼성전자를 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베트남 투자할 때는 베트남에서 가장 망하지 않은 가장 좋은 기업을 사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베트남의 빈그룹이죠. 그걸 사라. 베트남 부동산이 우리나라 은행에서 투자한 거 요즘 다 쪽박 나와서 경매 나온다. 그거 사라. 영상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한다. 저는 뭘 봐야 되느냐. 나노 관련주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 또 합니다. 그럼 바이오 관련주 언제 할 수가 있느냐. 바이오는 한 번씩 해먹어요. 신풍제약 해먹을까요? 신풍제약 안 해먹어요. 장원전이 이미 다 빼먹었어요. 지금 몸살이에요. 국세청 세무조사 받았죠. 광역수사대 압수수색 받았죠. 금감원 주가 조작 수사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몸살이에요. 빼먹었잖아요. 신풍제약 안 해요. KPX 생명광이요. 이것도 빼먹었기 때문에 안 해요. 빼먹은 건 하면 안 돼요. 예전에 메디퍼스트라고 15배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 안 빼먹잖아요. 바이오주도 안 빼먹은 거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5월, 9월, 10월 되면 뭐가 살아나죠? 바이오주에서 두 개가 아주 큰 이슈가 있어요. 하나가 뭐다? 신라젯, 하나가 뭐다? 코롱티슈진. 이 두 종목 저는 무조건 살아난다고 보는데요. 이거 살아나는 분위기에 맞춰서 바이오주가 움직인다. 그것도 한 번도 안 빼먹은 바이오주가 움직인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빼먹었다가 개미들 완전 골병들였다가 가장 최근 HLB처럼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우선 멤버십 회원님에게 그 종목 따로 요 밑에 영상 가르쳐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제가 해외 주식 사고 싶으면 뭘 사라? 빈그룹 사라. 그리고 국내 주식 사고 싶으면 당신이 작전주를 고를 능력 때문에 NT 관련주를 사봐라. 종목 선정해봐라. 또 세 번째, 업종을 고른다 그러면 바이오주 또 한 번 더 해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바이오주를 사야 되느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개미 떡 실시켜놓고 반등 죽을 기다리는 바이오주. 여러분 스스로 골라보세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해먹은 바이오주를 또 해먹는다. 스스로 골라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는 그 종목이 뭔지 압니다. 또 제 유튜브 통해서 말하면 먹으면 자기타, 깨지면 온 게시판 제 요구하니까 마음이 너도 그하고 보다 더 자세한 영상은 제가 멤버십 월만씩 영상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펠! 성!